회장님. 저 왔어요. 아, 지환 씨는 사정이 생겨서. 지환 씨, 어떻게? 얘긴 나중에 하고, 은혜 씨부터 찾자고요. 시간이 없잖아요. 회장님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저희가 샅샅이 뒤져볼게요. 그만하라고 하고 싶어? 그랬으면 엄마가 그만뒀어야지. 내가 아무리 의심스러웠어도 저 인간들한테 손 내밀지는 말았어야지. 어떡해.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. 나 엄마 딸이잖아. 나 엄마 딸로 평생 살았잖아. 엄마 생각만 하면서. 너야말로 어떡해. 날 속일 수가 있어. 어떡해. 엄마한테 결국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. 아무것도 아니고. 은혜 말고는 그저 나는 길거리에서 주워온 애밖에 안 되는 거라고. 그래. 나는 그거. 엄마한테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. 그래.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얘기해 줄게. 뭐가 궁금해. 어? 내가 그랬어. 내가 그랬다고. 수십 년 동안 은혜 내가 감췄다고. 엄마랑 걔가 만날 수 없도록 내가 감췄어. 이제 시원해? 시원해? 시원하냐, 빨리!